아우, 제가 우리가 좀 일찍 왔죠? 일찍 와서 이렇게 저기 타로 보시는 분들 뵀어요. 이게 제가 수업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 이게 내가 제가 한 6개월? 한 5, 6개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5, 6개월? 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 자체는 뭐 그때 뭐더 하게 되면 더 하겠지만, 계산은 5, 6개월 정도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분들이 실력이 대단히 좋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타로를 저 어제 얘기 들었지만, 저 승명 선생하고 저 어떤 카페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 선생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는데, 다 한다는 고수만 있었어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다 논법이 다 틀려. 다 틀리고,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그때 관상만 갖고 시작을 했어요. 얼굴만 보고 시작하는 걸로 했고, 하는데, 그때 거긴 다 학생이거든요. 미대 앞이니까. 근데 선생이 다 들어갔는데 타로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나보고 타로 해봤니? 아니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 이걸 안 해봤네요. 왜안 했어요, 나? 카드를 한 세트 주더니 보여준, 그때 유니버설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이 서 있네? 이렇게 배 타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들어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야 들어가지? 나 이렇게, 이게 셔틀도 못 하는데. 셔틀도 못 하는데. 아, 선생님,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밀렸는데. 들어가서 얼굴 쳐다보고, 왜 왔어요? 뭐, 남자친구 언제 와요? 대충 눈본거 있으니까 대충 깔아놓고, 곧 오겠다, 야. 그랬다니까요. 전 타로를 그렇게 배웠어요. 유니버샤를. 그리고, 구성도 사실은 어제 여기 이제 탄신이라 저도 와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주 그때 당시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보는데 이거 아주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뭔가.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고 했대. 그때 옛날에 누가 했냐면 지금 안 계신 배성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조금씩 가르쳐주고, 배성현 씨 다음 타자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뭐 기까지 한대요. 뭐 이렇게 앉아서 탁 보면 천리가 보이고, 그것까지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나도 좀 배우자. 그러니까 내라 이거야. 왜? 나는 그한 2, 3천 줬어요.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일대 제자가 있어요. 걔는 5천 주고 했어요. 지금 있어요. 그분들은 얘기는 못하고, 두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5개를 줬고, 이 여자분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기하는 사람한테 3장을 주고 배운 거였는데, 그 여자한테 가르쳐 주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뭐, 그래. 그 이제 카드 보채니까 요만한 노트를 하나 줬어요. 이게 다다. 그래서 이거를 내일 아침에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니까 써놨어.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9시부터 밤새워서 다음날 5시까지 그걸 다 적어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고 나서 다 배웠어. 그래서 가져가. 그게 다 배운 거예요, 저는. 근데 구성하기 조금만 하시면 할게 사실은 없고, 또 파러들면 너무 많아. 너무 깊이가 깊고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기 나름이니까 잘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해서 보면 금방 합니다, 금방.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뭐가 어려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 예. 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제 여기 왔었고,
제가 여기 오려고 이제 절에 이게 이제 절이니까 왔어요. 이걸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왔잖아요. 이번 석가탄신일은 내가 다니는 절을 가지 말고 여기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했잖아요.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아, 제가 정했을까요? 그죠? 제가 정했을까요? 자, 계절은 누가 정했을까? 세상의 계절은 누군가 정했을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우리는 그 안에 살죠. 그렇죠? 그럼 나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정해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정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뭐야? 내가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절을 왔어요. 그럼 절이 왔다. 이건 뭐예요? 절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맺고, 뭐야,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거죠. 따지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산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신. 자, 산해를 갑니다. 그러면 높은 산을 갈까? 얕은 산을 갈까? 얕은 산을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얕은 산을 가면, 아니, 이거 무속인은 얕은 산을 가요? 높은 산을 가요? 높은 산을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얕은 산을 가면, 기운은 있는데, 산신이 있는, 산의 주인이 있는데, 기가 약한 거야. 그럼 기가 약하면 뭐가 있냐? 심통이 세요. 왜내말안 들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높은 산에 간 이유는 기가 세니까, 하찮은 게 와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얕은 산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심통이 나면 일이 잘 꼬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높은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중궁수 2예요. 경진일인 것 같아요. 경진일. 경진일이에요. 그죠? 경진일. 이렇게 돼 있죠. 경진일이에요. 이거는 양간이 간목이죠. 화는 병화죠. 토는 무토. 금은 경금 이렇게 했죠. 어제 밤새도록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금이에요. 이마가 목이에요. 이마가 목이에요. 병화는 뭐예요? 이게 눈이야. 토는 뭐냐? 이게 코야. 금은 뭐냐? 이게 턱이야.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관상은 복잡하게 외우고 책 따라 보면 헷갈려요. 아셨죠? 요거는 뭐냐? 이건 창고예요. 이건 창고야. 그러니까 턱은 창고야. 무슨 창고? 돈 창고야. 그래서 금을 뭐라 그런다? 돈이라고 한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게 화가 뭐냐? 보여지는 건다.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화가 눈이야. 토는 뭐냐? 토는 오행 중에 어디 있죠?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야. 코가 토야. 아셨죠? 금하고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입이에요. 입이 임수예요. 왜?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들어오고 먹고 마시고 이런 개념이, 그죠? 수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임수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칼이에요, 또.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금목이 쌍이에요. 사실은 금목이 쌍이에요. 수화가 쌍이고, 쌍이야. 예를 들어서, 목만 좋다. 그럼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예 입장 속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금 입장 속에 뭐가 되죠? 돈이 재성이 되잖아, 그죠? 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목만 강하다. 그럼 목이 좋다. 이마가 좋다라고 하면, 뭘 하래요? 욕심만 많은 거예요. 돈 생각만 강한 거야. 아시죠? 목은 뭐 보고 자라야 돼요? 목은 뭐 보고 자라죠?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마를 내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놓고 살아라. 이해했죠? 그래, 이마가 반듯해라. 잘난 놈은 이마가 좋더라. 이렇게 반듯반듯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이마가 좁아요. 그럼 뭐예요? 초년이 힘들다. 부모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뭐 오늘 이거 할 얘기는 아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이게 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경금에 보다 돈이다. 예, 돈. 이해하셨죠? 돈이야. 경금은 우리가 경금 뭐라 하죠?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집념이 있다. 경금은 집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집념. 고집이 세다. 집념이 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경금 일주들이 보통 부모의 애로사항이 있다. 또 경금일주들이 오기가 있고 변덕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금일주들이 바람을 필 수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을 필 수 있어요. 경금일주들은. 그건 이제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경금은 뭐를 원하죠? 뭐하고 하고 그래요? 을모.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 남녀 불문하고 애정사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름에 봄에 태어난 경금은, 봄에는 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런 도구가 돼요. 봄에는 뭐, 어떤 도구가 되냐면 쟁기, 뭐 호미 이런 게 쟁기가 돼. 그래서 뭐냐면 봄에 태어난 경금은 유용성이 있어.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름에 태어난 금은 어떠냐? 여름에 태어나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죠. 그래서 뭐냐면 여름에 태어난 금은 조금 건강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을에 태어난 금이다. 그럼 뭐냐? 금은 자기 세상이야. 경신금, 그죠? 그래서 뭐냐면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산다. 이해했죠? 또 금이 겨울에 태어났다. 금생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차갑다. 차갑다. 경금을 겨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중국 화토 마작 알죠? 마작. 마작 도라고 같아요. 그래서 투기성이 강하다. 겨울생입니다. 라고. 이놈은 투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자리가 금자리가 좋아야 돈을 벌어요, 안 벌어? 돈을 벌어요. 그래서 턱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턱이 좋아야 돼요.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오면 그냥 이렇게 한번 딱 훑어보면 그럼 끝난 거예요. 딱 보고 돈은 부인한테 있으니까 잘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럼 뭐 한 90% 맞아요. 요대로 공식대로 이어서 잘하시면 90% 맞아요. 자, 그리고 갑목과 머리와 턱이 발달돼 있으면 관절이 나빠요. 왜? 라고. 무토도 무겁지만 금도 무거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턱이 발달돼 있으면 빨리 관절이 나빠져요. 왜? 무거운 금덩어리를 이구지구 사니 좋을 거에 나쁘지. 무겁다. 그래서 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왔으면 하나만 보면 된다. 어떤 놈이 턱이 잘 돼 있나 그거 보면 돼요. 두 번째, 금을 봤는데 턱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턱이에요? 네, 턱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턱이 내가 뭐라 했어요? 아, 턱이 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점이 있어.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럼 돈이 나가는 거예요. 턱에 흉터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돈은 코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화장을 해요. 화장 다 할 거 없고 코만 화장 잘하면 돼요. 왜? 그게 돈 줄기예요. 아셨죠? 그게 돈 통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 잘생긴 놈은 굶는 놈은 없더라. 코 성형 수술하러 가요. 코 성형이 이렇게 들창코 이렇게 씌워야 돼. 그렇죠. 뭐 씌워야 돼. 씌워야 돼. 근데 그 내가 이렇게 있어서 부합도 안 좋고 네. 돈도 나가서 이렇게 좀 내려보라고 상담을 하니까 네. 안 된다 그래. 네. 저는 코를 손대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코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코를 수술하면 허리가 나빠져요. 그러면 노후가 되기 전에 디스크가 생겨요. 왜? 그게 중심이니까. 가운데 있다며. 시술 4번 했는데 코 수술했어요? 코 수술했어요? 여기 조금 너무 차가워 보여. 코 수술하면 안 돼요. 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건 일단 달을 이거 안 찍을 때 얘기할게요. 그건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자꾸 멈출까요, 선생님? 코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코를 함부로 수술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나이가 지나면 상관이 없어요. 60입니다. 코 수술할래요. 그냥 빨리 해라. 그럼 관계없다.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코 나이가 40대예요. 40대니까 40대에 45 지난번에 얘기했죠. 45, 6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코를 손을 대면 재산이 다 나가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한 걸 생각해 두면 그랬잖아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뭐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코를 수술 잘못하면 안 돼요. 코 수술하면 피곤해요. 그렇죠? 코야. 자, 그다음에 금이죠. 이게 따지면 이렇잖아. 토생 뭐야? 금이잖아. 토가 잘 생겨야 금이 살잖아. 그죠? 그래서 토생 금이에요. 이해했죠? 그다음에 코 밑에 인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염이 나잖아요. 거기에 점이 생기면 안 돼요. 아, 그거는 뭐냐면 잔디밭의 의자예요. 의자. 잔디밭의 의자예요. 남녀가 잔디밭에 앉아서 뭐예요? 연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 핀다. 이런 게 더 재밌죠? 아셨죠? 사람들 더 큰 걸 아셨죠? 코가 너무 크면 뭐예요? 내 얼굴보다 코가 크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코가 앞으로 너무 강하면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대해서. 야, 아, 그러면 뭐라요? 성격이 더러워요. 의외로 코가 큽니다. 어우씨, 손님한테 코가 커요? 특이해요. 아, 이거는 성격이 더러운 놈이다. 머릿속에 계산하고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좀 상관이 있어서 말이 조금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님이 오면 그런 이제 간단한 논리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귀가 옆으로 자빠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자빠지면 하는 말 안 듣겠다요. 너 얘기해라. 이렇게, 이렇게. 귀가 뒤로 가면. 자빠지면 말을 안 들어요.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귀가 자빠졌으면 말을 안 들어요. 너 얘기해봐. 이런 거.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됐죠? 대략 이렇게 됐죠. 아, 머리가 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목이에요. 간목이죠. 마음 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 화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화가 있어. 그 화가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화. 근데 그 화가 너무 강하면, 화가 너무 강하면 눈이 강하게 나오죠. 그쵸. 뭐 안에 쌓였던 폭발적인 기운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누르고 살아요. 그럼 그 화가 어디로 가요? 목으로 가요. 그럼 성격이 더러우면 머리가 빨리 쉬어요. 아, 그래서 빨리 쉬었구나. 아니,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그건 예외라고 할게요, 선생님. 예외라고 할게요. 그건 뭐냐? 아, 저분 성격 보통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염색하고 다니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나 귀밑머리라고 하겠죠? 귀밑머리. 아, 젊은 사람이 귀밑머리가 하였다. 이건 경계대상 1호예요. 건들면 안 돼요. 피곤해요. 나이가 들어서 쉬는 건 상관이 없어. 젊어서. 그런 사람은 성격이 뭐냐면 안에 불이 나서 이게 나문데 이게 타버린 거야. 하얗게 목생화 해버린 거야. 이게 재만 남은 거지. 그죠? 보통 머리가 빨리 쉬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돼. 뭐를? 심장병을 조심해라. 왜? 화를 참고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오행증 이런 거 이렇게 보는데 사주에 뭐 화가 두 개예요. 그럼 정상. 세 개예요. 이상. 네 개예요. 미친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보고 화가 도배를 했다. 어이씨, 이건 잘못 들어왔구나. 아무리 착해도 착한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화기가 너무 강하면 다 보이잖아.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냥 질르는 거예요. 우울증이 가끔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뭐 이상한 게 보일지도 모르겠네. 왜? 너무 화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가 많으면, 뭐를 녹여요? 금을 녹여요. 그죠? 화가 강하면,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개처럼 알아요. 아시죠? 화, 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 금, 화, 토, 토, 금, 수. 이렇게, 대략 이제 오늘, 그렇게, 이걸 알고 있으시면, 아마 어느 정도, 그게 뭐, 보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의외로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확 뛰니까. 아시죠? 화가 두 개면 뭐라 그랬죠? 정상. 두 개는 정상이에요? 한 개는 그러면? 세 개. 세 개는 안 했어? 한 개는 안 했어요. 세 개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약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해져. 이상해요. 어우, 그럼 화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똘끼가 있어요. 왜? 근데 화가 많으니까요. 네.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참는 거가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아우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폭발하려고 그런 거. 그렇죠. 위험하죠. 평소에 쓰는 단어들. 위험하죠. 위험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참 내가 참 이상한 소리를 또 했어요. 그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아 또 재밌는 걸 하나 더 할게요. 경금일주 여자가 왔어요. 아주 미인이 왔어요. 경금입주인데 여자가 왔어요. 경자를 보니까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죠? 그건 뭐야?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야. 아, 경금을 뭐냐? 나를 하늘처럼 받들어 모셔라야. 알았죠? 이렇게 쓰니까. 받들어 모셔. 이런 뜻이에요.